11735. 오케이. 이런 맛에 방 탈출 하는 거지. 짜릿. 아, 뭐야, 바로 시작이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Curious Cases라는 게임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호기심 가득한 사건들? 되게 궁금한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스팀에서 현재 정발, 한국어 정발로 나와서 세키로? 뭐야? 새로 걷지. 어? 사라졌다. 세키로가 여기 왜 써있지? 자, 어쨌든 한국어 정발이어서 한 가지고 와봤어요. 방탈출 같은 류의 게임이래요. 한국어 정발인데 왜 여기는 영어로 자연스럽게 써있지? 클릭하면 짚고 우클릭 누르면 놓는데요. 오케이. F키를 눌러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 아, 인터랙트가 아니라 인스펙트구나. 자세히 보기 할 수 있대요. 클릭을 눌러서 마치 쪼그려앉기도 되고 마치 암네시아처럼 드래그해서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호스트를 누르고 스타트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래요.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나봐요, 이게. 게임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굉장히 은은하게 들리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힌트를 주자. 아, 제발 이런 거 해놓고 한글 정발이라고 하지마. 스바라시더라. 진짜 양심도 없냐? 아, 개빡치네, 게임. 시작부터. 사라진 과학자. 그래요. 과학자가 사라졌군요. 무슨 내용일까요? 방탈출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자고. 서랍 비어있고 버튼 누를 수 있고 상자는 의미 없고 여긴 또 왜 이렇게 어둡고 더 밝게 못하나? 아, 얼키를 누르니까 플래시라이트가 되고요. 이런 거 다 일일이 돌려봐야 되나? 뭐 힌트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F키를 눌러도 불이 껐다 켜지네요. 어? 뭔가를 찾았어요. 모습 원해요? 일단 이건 여기다가 두고. 왜 노트북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있냐. 툭 떨어뜨리면 막 바로 떨어질 것 같이 생겼네. 계속 반복 작업하니까 이 그지같은 조작감도 좀 익숙해지네요. 빨리빨리 할 수 있네요. 진짜 방탈출 카페처럼 돼있네 이게. 특이하구만. 이건 뭐예요? 버튼이에요? 안 눌리는데? Inventor of the year. 도대체 한국어가 어디 써있다는 건지 난 정말 궁금해. 이런데 아이템이 있긴 한 걸까? 지금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어요. 오! 뭐야? 웬 지도가. 일단 이거부터 풀어봅시다. 332256 했는데 20 8이 나오고. 아, 굉장히 쉽네요. 이거랑 이거 곱한 숫자에다가 이걸 빼면 돼요. 3이 6 빼기 3은 3이고 5, 6, 30에서 2를 빼면 28, 9, 3, 27에서 4를 빼면 무엇이요? 그 규칙이 아닌가 봬. 아, 아니면 여기는 새로운 규칙이고 여기는 그 규칙이 맞네. 맞네. 84, 32에서 9 빼면 23 맞죠? 문제가 두 개네요. 73, 21에서 2 빼면 19에요. 이쪽은 19고 여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빨리 풀어봐 좀.
풀었어요. 자, 이거랑 곱한 다음에 이걸로 나눠. 맞냐? 맞지? 맞네. 이거랑 곱하고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거랑 곱하고 36이네요. 19, 36. 아, 나 채팅창 보고 푼 거 아닌데. 억울해. 아, 내가 약간 더 느리게 풀었을 뿐인데. 뭐야, 이건. 의미 있는 건가? 이것도? 1936. 이건 총 다섯 글자고, 그러면은. 이건 네 글자가 맞는데. 근데 안 돼. 안 눌리네요. 여기도 있네. 오케이. 돌려볼까? 19와 36 따위는 없어. 순서를 바꿔서 해보자고? 설마. 아예 대놓고 요거로 돼 있는데? 숫자 이거 입력하고 이거 입력하라고? 그럼 진짜 이거 똥겜이다. 바로 환불한다. 19136이요? 왜? 10136. Nope. 3857. 3857. 아, 여기 시간이 써있네, 모래시계가. A letter written by the scientist. It looks like a personal log. 그래서요? 읽어줘요. 읽어줘요! 한국어 정발이라며, 이 미친 게임. 킹스로드가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마을 지도가 맞는 거 같거든요? 킹스로드, 하이드파크, 에즈웰 로드, 그 다음에 베이커 스트리트거든요? 일단 킹스로드부터 찾아봅시다. 킹스로드 있다. 11 하이드파크 11-7 에즈웰 로드 3! 여기 있죠? 지금 적고 있죠? 저 까먹었어요, 숫자. 그 다음에 베이커 스트리트. 베이커 스트리트 5네요. 11735! 오케이. 이런 맛에 방탈출? 하는 거지! 짜릿! 이건 뭐야? 여기다 끼는 건가? 오!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여기다 끼는 건가? 안 껴지는데, 아직? 좀 더 필요한 듯? 또 뭐가 있는데? 잠깐만. 소파에다가 놓자. 뭐야, 이거? 좀 제대로 못 놓냐? 됐다. 이게 1936? 오스바라 시트 베이베? 아니, 야. 아, 개빡치네. 조작감 진짜. 진짜 부셔버리고 싶을 것 같아. 조작감 씨. 됐다. 그 다음 이걸 꼽는 거지. 오케이. 뭐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 중요한 다섯. 어? 버그가 많아서 이게 리셋 아이템을 만들어 놓은 거구나. 미친 게임. 진짜 삽 같다 게임 진짜. 메뉴에 이게 왜 있나 했거든요? 하... 진짜. 버그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리셋을 시켜놨네. 1K 화살표. 자, 맞췄고 이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이래서 평가가 안 좋았던 거구나. 평가가 좀 애매하더라고. 청사진도 있네. 뭐지 이게? 이것이 무엇인고? 확대도 안 돼. USB를 보자고요? 이거? 이건 뭐 상호작용 자체도 안 돼요. 아, 가방 안에 USB가 있었다고. 아, 조작감 진짜. 아, 딱 봐도 약간 조작 되게 잣 같은 거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요즘 따라 잣을 되게 먹고 싶네. 건강식품 잣 많이 먹읍시다. 어떻게 꼽는 거야? 여기다 꼽는 게 아닌가? 아, 여기에다 꼽는 거구나. 아, 이것도 패스워드네. 여기 뭐가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게 위쪽이라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림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9 9 0 5 9 9 0 5고? 맞나? 애초에 여긴 숫자가 입력이 안 되잖아. 응, 9양오고. 안 되네. 아, 이거 거꾸로 해서 보자고? 이렇게 해서. N, O, H, T. N, O, H, T. 오, 미친. 야,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였어. 점이 아래에 있는 거야. 어? 모스부호 나온다. 야. 경우의 수를 간과하고 있었군. 일단 맨 처음 1이야. 맨 처음 1이고 천천히. 18 5 0 1850이네. 1850.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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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2 나설 때와 숨을 때. 생각보다 퍼즐이 그렇게 막 다양하게 있진 않네요. 한 방에 짧아서 좋긴 한데 언제까지 내가 붙잡을 수 있나. 과거로 돌아온 거야? 헉! 그런가 봐. 방은 같은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과거로 온 것 같아요. 아까 노트북에 영어가 잠깐 쓰여있었는데 잠깐 보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어 뭐 이렇게 써있었는데 과거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닐까? 토마토 케첩 소스 핫소스가 여기 왜 있지? 깨지지도 않네. 단단해요. 수금지와 목톡 천의 명이네. 명은 이제 없나? 이거 태양계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까지 있네. 펼칠 수 있잖아. 이 책들 뭐야 이거? 배달을 어디다 꼽는 거니? 배달을 꼽을 만한 데가 일단 여기에다가 두고 방 탈출의 기본은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다 찾아보는 거죠. 안 돌아가요. 들어 올려지지도 않아요. 수금지와 목톱 천의 명을 찾아야 되나봐. 잠겨있네요. 열쇠를 찾아야겠죠? 이게 왜 계산기가 있냐? 뭐야 이거. 안 열려. 뭐야?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클릭하니까 소리 나오네? 그럼 이것도 그냥 클릭? 안 돌아가는군요. 지도를 봐달라고요? 지도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 이거 숫자만 안 써있을 뿐이지. 여기 엣지웨어 로드 이렇게 써있고 확대해서? 확대 키가 따로 없어서 이렇게 그냥 가까이서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왜? 뭐야? 어? 뭐 상호작용이 돼 이거. 아 이걸 여기에다가 놓는 건가? 일단 아무데나 꽂아봅시다.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했는데 정답이고 막 소름? 그러진 않겠지. 슬롯이 여러 개네요, 지금 보니까. 엥? 카드를 넣어달래요,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넣어야 되나? 지도를 잘 보고 연관된 그림을 꽂으라고? 여기가 뭔 줄 알고? 힌트를 주자. 책장에 책을 살펴보세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어? 지금 보니까 5, 4, 3
0이라고 써있네? 5430 여기가 아니고 번호를 어디다 넣을 수 있지? 여긴가? 뭐야 이건 다섯 글자잖아? 5430을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되지? 3이 아니라 8이었네요. 5480 오. 오. 수 금지화 오. 아이 뭔 소리야 이거? 토성이잖아 이거. 이게 목성이네. Another personal log. I should read it. 읽어봐야겠어. 어! 어,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어! 하이드파크가 나비네. 하이드파크가 나비야. 잠깐만 내려놓고. 하이드파크. 아, 이렇게 위쪽에 써있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 아카데미가 총알. 총알 어딨어? 로얄 아카데미. 아, 더 필요하네요, 단서가.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네요. 뒷장이요? 어? 유니버세레가 거미고 니들이 다시네요. 어, 여기 있다. 다슨 니들 여기 있다. 이제 이거를 빈 슬롯에다가 여기저기 끼워나 보면은 다 될 것이요. 어, 됐다. 소리가 났는데? 뭐 나온 거 아니야? 어? 응? 수성인가 이게? 해왕성이구나 이게. 굉장히 파랗네요 해왕성이. 이건 뭔 행성이야? 금성인지 화성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네, 명왕성이네. 좋아요, 거의 다 찾았고요. 열쇠? 열쇠? 아, 열쇠. 카드다! 어엇? 이게 뭐지? 금성인가? 금성이네. 지구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뭔가 이상한데? 제대로 좀 다 꼽힌 거 맞아? 맞구나. 이제 지구만 찾으면 되네요. 자, 약보는 뭘까요? Corpse flower. Why would anyone be looking for that? 꽃? Very rare and powerful substance if used. 올바르게 사용한다면은 굉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한 꽃이래. 시체꽃? 50년에 한 번씩 핀다는 건가? 이거는 뭐에 대한 힌트일까요?
이거 숫자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숫자잖아요. 빨간색이 지금 보니까 이게 0.5라며 0.5124인 것 같거든요? 그럼 2랑 1이랑 합쳐서 3 1 2 3 4 5 6 7 8 9 파란색은 9고 3 9 8 그다음에 4 5 6 7 8 그다음에 또 8이고 그다음에 6인 것 같아. 뭐라고요? 3 9 8 8 6 39886이 맞나? 입력을 해볼게요. 쉣다 헬. 내 추리가 맞을 리 없지. 이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66인데? 39866인데? 어, 맞았다니? 그럼 이게 열린 건가? 어! 카드 낫! 아, 지구, 지구, 지. 그리고 이제 이걸 돌리면? 맘마매야. 이제 더 과거로 가는 건가?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챕터 3. 과거에서 온 노크. 톡톡. 누구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주문이 밀려서 그만. Where am I? 여기가 어디지? 오, 이번엔 방이 완전 바뀌었네. 와, 여기는 약간 공포 테마인가요? 오, 되게 퀄리티 높게 만들었다. 그죠. 대충 만들지 않았네요. 안쪽 뼈까지 다 완벽하게 구현을 해놨어요. 되게 고퀄이다. 밝은 곳에서 봐야지. 이거 봐. 어, 징그러워. 진짜 두개골이 이렇게 생겼나봐. 보통은 그냥 둥글둥글 맨들맨들하게 만들잖아, 두개골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이지. 그죠? 밖에 시체 있어. 목매달았어. 옆에 감방은 이거 안 움직여. 자물쇠. 자물쇠가 필요해. 아, 원래 이 챕터만 챕터 2까지만 하고 와 이제 못하겠다 꺼야지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챕터 3가 너무 흥미로워 보여서 못 끄겠어. 쉣. 이거 왜 안 열려요? 손잡이도 이거 열려야 정상 아니야? 뒤쪽에 장애물 같은 게 있나? 왜 안 열리지? 잠겨져 있지도 않은데? 이건 뭐지? 해치. 해치가 뭐였죠? 지붕? 헛간? 어? 어? 오. 어, 여기가 열렸네요, 이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간단한 퍼즐이에요. 달력엔 뭐 딱히 쓰여있는 건 없고. 아, 맞다. 선전등 켜야지. 뭐야? 어? 어? 방탈출에 꼭 필요한 어? 아무것도 아닌가? UV 플래시라이트. 일단 이거 여기다가 놔두고요. 뭐라고 써있나 좀 볼까? 너무 어두워. 아니
Five candles, herb mixture, lighter instructions. 이 다섯 개의 촛불, 허브 혼합제, 라이터. 이거 문장이 아니고 약간 뭐 목록 같은데? 인스트럭션이 뭐지? 도구? 어! 여러분, 제가 종이를 세웠어요. 개쩔지 않나요? 쓰레기고. 이게 뭐지? 뭔가 필요할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다 끼울 수 있구나. 안 보여. 순서대로 놔야 되나봐. 이걸 찾아가지고. 제일 작은 걸 얻은 거겠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 이 손전등으로 달력 한번 보자고요. 너무 뚝뚝하구. 달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게 하얀 달이죠, 아마? 보름달, 초승달. 이게 월식이냐? 이게 금음달이고. 맞아? 나 너무 옛날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네. 4일 29일이 만원이라 만월이라고요?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비밀번호? 어! 찾았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어? 길게 들어가지는 데가 있고 짧게 들어가지는 데가 있네? 아, 이거 높이를 맞춰야 되는구나. 똑같은 걸로. 이게 맞는 건가? 높이가? 약간 더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장 흡사한 것 같아. 이런 구석진 곳에도 아이템이 떨어져 있진 않을까? 빨리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너무 답답하군. 해치. 힌트를 주자. 자외선 손전등을 사용해 숨겨진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건 알아. 이걸로 뭘 하라고. 달이 변하는 순서와 번호? 일단 보름달이 첫 번째라고 보면은 29, 17, 12, 8, 21, 4순이거든요? 상자 있는 벽에도 달 그림 있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그냥 나무인데요? 나무, 나이테. 아, 이거, 어! The glass is full. Half moon. 대박. 이거 만달이, 만월이고, 반달이고, 완전 빈 거예요. 만월, 29, 4, 8, 29, 4, 8. Oh my god, the baby. 역시 또 우리 시청자가 해냅니다.
너무 좋고. 어? 촛불이 있네? 놓는 소리 되게 찰지다. 텅. Every time a soul leaves our 중요한 건가?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어, 기다란 거 얻었다. 오케이 됐고. 열쇠를 얻었다. 열었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First 아니 좀 First of Belladonna. Belladonna 첫 번째. 엥? First of Lavender. Last of Mandrake. Fourth of Rosemary. Eighth of 여기를 열어서 들어가야 돼 또? 아 이거 안 가져가지네. 선 아니구나. 이걸 내려놔야지. 왜? 조작감 진짜. 어 가져가진다. 또 주술 거 없지? 두 개 남았어요. 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한글 정발이야 진짜. And scream your name. Flame! 자신의 이름을 소리치래요. Place the colored candles. 색깔이 있는 촛불들을 자리에다 배정시키고 in the correct order and light them up. 올바른 주문을 외운 뒤에 그 촛불에 불을 붙이래요. Finally, place the potion. 물약을 제조해가지고 위치시킨 다음에 마법진 정중앙에다가 위치시킨 다음에 너의 이름을 크게 외쳐라. How to cancel the ritual once started. 시작이 돼버린 의식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래요. 이게 의식을 뭐 행하는 게 아니라 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여. Blue. 안 붙냐? 안 붙네? 이 아래쪽에 마법진이 있을까? 땡! 너, 우리, 235-1955, 물음표? 캔, 씨, 3114. 뭔 소리야? 진짜 알 수가 없네. 아. 벨레도나, 벨라도나. 뭐야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필기체라서 모르겠어. 여기야 로즈마리고 모르겠다.
아니 여덟 번째랑 여덟 번째는 있을 수도 없고 첫 번째가 두 개가 써 있거든. 이거 문 암호라고요? 아 벨라도라의 첫 번째 B, 로즈마리의 네 번째 E, 라벤더의 첫 번째 L, 만드레이크의 마지막 E, 유칼립투스 T. 참뭐 H. 열렸어? 열렸네. 아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되는 거겠지? 아씨 아 짜증나. 이거 공포 게임이었어 근데? 무서워 무서워. 어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인형이야? 아, 이걸 여기에다가 두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쵸? 야. 아, 너 움직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좀 가만히 있어. 문으로 막아. 됐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안에 막대기 주워 오셨어요? 여기 있는 거요? 네, 주웠어요. 해치.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감옥이고 여기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여기가 마법진 있는 곳이네. 여기에요. 오 스마라시드 베이베. 아 오마이갓. 아 진짜 놀랐어. 왜 그래. 아이 dare you? 라고 쓴 거 맞아? 여기 또 키패드가 있네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벨레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검색 좀 해봐요. 이거 단어인지 뭔지. 악마예요? 우와 대박. 그게 단어가 된다는 게 더 신기하네. 이제 포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우리에 있는 소독꼭지 손잡이로 주방 소독꼭지를 여세요. 헐 미친. 이거? 아 이게 가져가지네. 대박. 아 이걸로 물을 해서 저기 안에 무언가 있는 걸 꺼내는 거구나. 열? 뭐야 이게? 아 열쇠네. 열쇠면 여기가 열리겠지. 뭐라고 써있니? Use mortar and pestle. 벨라도나는 만드레이크 네 개로 만들 수 있고 로즈마리는 만드레이크와 어쩌고저쩌고 만드레이크는 한 개의 뿌리로 만들 수 있고? 이게 뭐지? 수학식인가? 그럼 만드레이크는 하나만 넣고 벨라도나는 네 개 넣고 유칼립투스는 두 개 넣고 로즈마리는 세 개 넣고 차모밀은 두 개 넣고 한번 해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안 넣어지는데? 아, 시끄러워. 귀여워라. 정말 깨물어주고 싶지 않아? 과연 될까요? 와우! 진작에 좀 이렇게 해볼걸. 아니 아, 하나밖에 넣어도 티가 안 나니까 안 되는 줄 알았지.
아, 진짜 오바다. 이거는 너무 대충 만들었다. 여러 개 넣었을 때 그게 티가 나야지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안 그래요? 이걸 통째로 가져갈 수 있네? 그냥 종이 가만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알파벳 순서 아니냐고요? 이거 마법진에다가 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퍼즐이네. 물음표를 우리가 숫자를 맞춰야 되네요. 그죠? 유의 순서를 알파벳 순서 숫자로? 숫자로 변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251521인데? 아, 이게 지하실 비밀번호구나. 261521. 어, 뭐야. 아, 25구나. 죄송합니다. 251521. 오, 예스. 맘마마야. 양초 근데 총 다섯 개 필요한데 왜네 개밖에 없지? 이것도 가져가야 되나? 이건 품종이니까 필요 없고. 이것도 품종이니까 필요 없고. 약이요? 그 지하실 문 바로 옆에. 제발 가운데다가 아 양초가 여기 이미 있구나.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양초를 좀 가지고 대충 세워놔. 어차피 방탈출 카페라서 막 목숨 잃고 그러는 건 없거든요. 어? 여섯 개를 넣어야 되네? 초를? 하나가 미리 와 있다고 해도 빈자리가 넌좀 가만히 좀 있어봐. 왜 그러는겨? 어? 제 종이가 하나 있어요. 미러 이즈 더 키. 거울이 열쇠다. 거울이 열쇠. 자, 이걸 비춰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CLE가 나오겠죠? CLE. 이걸 또 변환을 해봐. 3125네요. 3125. 죄송합니다. 왜 세 글자죠? 야, 설마 이거 숫자야? 비추는 게 아니라 거울을 세워서 옆에다가 대야 되네요. 8하고 뻐큐 모양 나오는데? 그러면 가운데 마지막 숫자는 0이겠죠? 0. 810? 810 한번 입력이라도 해봅시다. 거울에다가 대면은 어! 맞았어! 정답은 810이었네요. 여기에 마지막 양초가 한칸 있고 여기에 아마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써있지 않을까. 뭐야 이거 왜 한글
어머, 무서워. 왜 갑자기 다 영어였다가. 아, 이건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 한글로 했나 보다. 검은색은 흰색의 오른쪽이나 왼쪽일 수 없습니다. 노란색은 검은색과 빨간색 사이입니다. 빨간색은 파란색과 반대입니다. 굿. Now. 뭐야? To light them up. 벌써 다 됐어? 녹색은 빨간색과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파란색은 검은색 오른쪽에 있습니다. 흰색은 빨간색 옆에 있습니다. 다 됐네. 역시 되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뭐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해석본을 하나 더 준 거구나. 와, 대박. 정성인데? 왜 다른 건 겁나 대충 만들었으면서 이거는 정성을 들여놨지? 짜증나게. 일단 불을 붙이고. 뭐가 happening? What did I do? 내가 알아? 플레임님의 등장. 정말 끔찍했어. 악몽을 꾸었어요. 제 자신이 나와서 저를 죽이려 들었어요. 소름 소름. 뭐야? 그래서 스토리는? 스토리는 개나 주고 그냥 방탈출해서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거예요? 끝났네? 야, 문 누르니까는 뭐 엔딩 크레딧 감상하기도 전에 그냥 나와져 버렸어. 그래, 뭐 진짜 그냥 방탈출 카페 갔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런 데서 막 스토리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게임이잖아! 어쨌든 방탈출 카페에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Curious Case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애매하네요. 이 돈 이 돈을 얼마 줬더라. 방탈출 카페보단 싸다. 그쵸? 방탈출 카페는 인당 한 3-4만원 하잖아. 비싸잖아, 그지? 이건 뭐 저렴한 가격에 방 3개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합시다. 재밌었어요. 좀 되게 조작감 진짜 짱구리고 뭐 그런 거 치고 빼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퍼즐도 재밌었고 스토리는 하나도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자, 큐리어스 케이시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가 가야지. 안녕.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